악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신고 왕의 오명을 썼던 할머니,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치료 아닐까요? 전국 검거율 1위 경찰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검거율 1위요? 킹콩이야, 킹콩.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나이라. 킹콩 같은 괴력! 손님분들이 위에 분들이 이제 뽀빠이라고. 오빠이 같은 근육! 예. 자, 그 소문만으로도 범인들을 벌벌 떨게 만든다는 검거왕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 이분이세요? 지역경찰 검거율 1위의 박성용 형사입니다. 전국 1위예요. 검거율 1위의 비결은 뭔가요? 검거율 1위의 비결은 제 몸인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몸이냐고요? 한번 보시죠. 네. 지난 16일 세계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했던 박경사. 예. 당시 대회에 프로 보디빌더 선수가 아닌 사람은 박경사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7위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대표 몸짱이죠. 아, 여기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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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뭐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갸냘파 보이시네. 저는 두 팔로 겨우 던졌던 기구를 그냥 한 손에 하나씩 잡고, 어우, 저 근육 보세요. 네, 온몸이 무기인 로보캅 경찰인 그가 특히 신경 쓰는 운동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제압을 할 때 아무래도 악력이 좀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력을 위한 운동을 좀 하고요. 네, 사과를 한번 드려봤는데 그냥 아니, 뭐 사과를 쪼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과 주스를 바로 즉석에서 아유, 범인들을 주스를 네. 만들겠는데 전국 1등 검거왕이자 세계 7등 몸짱 경찰 회장님. 순찰을 도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면 상인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든든해요. 볼 때마다 듬직하지. 아, 나쁜 사람 그거 등쳐봐요. 그냥 도망가지. 액션 영화와도 같았던 무용담도 이어집니다. 잡아가지고 손으로 예 잡아가지고 이제 확 끌어서 이렇게 꺾어서 제 앞을 해서 한 번에 가시는데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남다른 화력으로 5년 만에 두 계급 특진까지 했다는데 박경사의 도전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꼭 범인 검거 다시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 대회 나가서도 보디빌딩도 그 금메달을 딸 수 있게 이관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검거율 1위 경찰의 비밀. 남보다 두 배 더 노력하고 쉼 없이 달리는 그의 열정이 아닐까요? 영국 런던 거리에 김치 홍보대사가 나타나 화제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What do you think that looks like? Pasta. Go for it. 난생 처음 김치를 먹은 외국인 그 반응은? 맛있어. 아이고, 맵지도 않고요. 맛있게 김치를 먹는 외국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한국어까지 가르치는 좋대? 이 남자. 한국 사랑해. 한국 사랑해. 와. 도대체 누구세요? 누구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조시고요. 전 영국 남자예요. 영국 남자. 영국분이세요. 영국 남자라는 아이디로 지난 여름부터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 조시. 네. 12편의 영상으로 유튜브 스타가 돼 얼마 전 광고까지 찍었습니다. 아무튼 저 영국 남자인데 왜 이렇게 한국말로 동영상 찍고 있는지 궁금하겠네? 궁금해요. 네, 네 궁금해요. 그래서 영상 통화로 조 씨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안녕하세요. 사람들한테 영국 문화랑 한국 조금씩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데요. 한국학을 전공해 유학까지 왔었답니다. 그래요. 최근에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던데 인기를 실감하세요? 잠시만요. 편지. 제 질문에 보여줄 게 있다며 뭔가를 가지러 가는데요. 예. 와, 이게 다 엄청나네요. 근데 더 역시? 네. 모두 한국 팬들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조 씨에겐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한국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진짜 막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진짜 딱 내 완벽한 꿈일 것 같아요. 한국을 사랑하는 멋진 남자 조 씨. 그 꿈 꼭 이루길 바라고요. 다음엔 한국에서 만나요. 대장금의 히로인 이영애 씨, 요즘 요리 공부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장금이의 손맛은 어떨까요?
이영애 씨가 주한 외교사절을 초대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 전도사가 돼서 각국에 우리 음식을 알리고